김성호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과 홍종호 교수님께 질의응답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도 좀 교수님께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홍종호 교수님 GSES 렉처 시리즈 여섯 번째 특강을 우리 1층 세미나실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강연 뒤쪽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시지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앉아 있는 뒤편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세미나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미나실 우리 증축하면서 우리 홍종호 교수님께서 적금 통장을 깨시고 거액을 우리 환경대학원에 기부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때 사모님께서 좀 혼내지 않으셨나 궁금합니다. 아무 질문이나 막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제 아주 질문을 적나라하게 훅 들어오셨네요. 결혼할 때 아내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 하면 내가 어느 직장으로 가든지 내 월급은 다 투명하게 다 제공할 테니 그거 가지고 생활비에 써라. 대신에 내 용돈 또내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은 내가 따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뭐 글을 쓰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할 테니 그거는 내 소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고 좋다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 이제 우리 환경대학원에 이 시설이 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한 것은 그동안에 열심히 별도로 내가 모아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사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냥 좋게 통고만 했죠. 아, 이렇게 낼 거라고 그랬더니 좋다고. 그 최근에 그 제프리 삭스 교수님이랑 대담하셨던 강연을 잘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홍종호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셨던 게 제프리 삭스 교수님께서 국제 기아 빈곤 문제 또 환경 문제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데 어떠한 연유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냐 질문을 하셔서 삭스 교수님께서 아버님이 아주 유명한 법관, 노동법 변호사셨는데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변론하시고 활동하셨던 게 어렸을 때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저도 되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홍종호 교수님 경제학 공부하셨을 때, 또 유학 나가셨을 때만 해도 환경 경제학은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환경 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환경 경제학자가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 우리 학생들하고는 이제 우리가 세대가 다른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였죠. 60년대 초반 1인당 소득이 100달러가 안 됐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국제 보고서에 보면 한국은 절대 필리핀을 따라갈 수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을 정도의 우리나라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태어나면서 어릴 때늘 우리 주변에 거지가 진짜 말 그대로 거지가 많았고 우리 집에도 거지가 찾아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우리 집도 잘 사는 집이 아니고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을 하셔서 막 1년에 몇 번씩 이사도 다니고 비가 오면은 막 마루로 비가 이렇게 들이차고 막 이랬던 걸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퍼서 이렇게 거지한테 주고 막 그걸 보면서 어린 나이에 무서움과 불쌍함 이두 마음이 교차됐던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난 커서 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다가 그래서 뭐 사업가도 해볼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 난 사업할 사람은 안 되나 보다 해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의 좀 중요한 이 분야로 공부하게 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 산에 나무 심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좀 독특한 경험이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조림을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긴 했지만, 뭐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과 또 개인이 하는 건 다른 건데, 그거 이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아버지가 그거를 하셔가지고 봄만 되면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게 이제 우리 연고가 없는 충청남도 금산으로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길이 비포장도로를 한막몇 시간씩 4시간인가 반인가 이렇게 걸려서 가면은. 늘 이제 초중고 때 가서 나무 심는 게 봄에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아, 공부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왜 이런 걸 자꾸만 시키지?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냥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인데 나한테 그 말씀을 해주신 게 내가 늘 기억에 남고,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대학에 와서 아까 그 보여주던 경제 순환 모형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보는데 별로 그렇게 나한테 감흥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막 경제학 교과서 보면 딱딱해요. 뭐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한다, 뭐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막 이런 다 극대화 아니면 뭐 극소화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게 내 삶의 지향점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맨날 이런 것만 가르치지 하면서 회의가 많이 들었는데, 거의 경제학을 좀 하지 말까, 다른 길로 갈까라는 생각을 할 찰나에 문득 이게 내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산에 나무를 심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경제활동인데 이것이 주는 사회적인 환경적인 혜택도 많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좀 찾아봤더니 외국에서는 이런 공부를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좀 해봐야지, 그래서 결심했을 때 많은 난관을 뚫었어요. 우리 주변의 친척분들도 그런 공부를 왜 하냐, 자리가 없을 거다, 우리 대학에 나 가르쳤던 선생님도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학위 마치고 왔더니 또 그런 수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나로서는 좀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학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굉장히 난 좋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좀 편안함이 있고, 내가 경제학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좀 그래도 어떤 인간과 자연의 조화, 어떤 인간의 겸손함, 자연 앞에서 겸손함, 이런 것들을 좀 내 학문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네. 우리 홍정호 교수님께 혹시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할까요? 네, 김승정 학생.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김승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유익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일단 저도 이렇게 EU가 말한 그린딜처럼 이렇게 성장을 어느 정도 담보해 나가면서 어떤 기후와 환경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담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걱정이 되는 바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재 저성장, 뭐 인구 감소 이러한 현실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과제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성장을 이제 제조업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굴뚝 산업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 또 지금도 그러한 산업들이 여러 지역 경제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그런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좀 이런 전환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이런 과제를 해나갈 수 있을까, 좀 더 이렇게 산업계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교수님께 생각을 의견을 여쭙고 싶고, 또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우리의 정책은 그에 맞게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가, 어떤 점이 아쉽다라든지 이런 점을 교수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이 튼튼해요. 그래야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뭐 지금 이야기한 저성장이라든지 또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어떤 인위적인 산업구조 개편 이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등 국가들, 굉장히 강한 경제력을 갖고 또 어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런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여전히 제조업의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나라를 들 수가 있죠. 근데 독일이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또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이런 거에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제조업이 다 경쟁력을 상실하고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제조업은 일정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독일을 우리가
좀 모델화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독일은 굉장히 어떤 국민들의 의지 그리고 정치권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석탄을 많이 사용했다면 이제는 석탄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가보자. 이런 그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냈고 사실은 독일이 지금 아까 우리 그림에 잠깐 나오지만 재생에너지의 전력발전 비중이 50%를 향해 가는 나라입니다. 독일이. 어마어마해요. 놀라운 건 1990년, 30년 전이죠. 전만 해도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력발전 비중은 단 1%였어요. 믿어집니까? 30년 동안의 상전 벽해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독일은 우리보다 위도가 높아요. 일조량은 우리나라가 더 풍부합니다. 물론 독일의 풍력 발전도 굉장히 규모가 크지만 태양광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 둘러싼 갈등들 보면 이걸 거부하거나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거나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굉장히 지금까지 열악한 조건에서 여기까지 경제를 발전시킨 것을 봤을 때 좀 심하게 말하자면 패배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가까운 일본도 우리랑 지형이 비슷한 거기도 산림이 60%거든요. 산이. 그런데도 거의 20% 달할 정도 재생의 비중을 만들어냈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일본의 산업단체들은 이런 기업단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 우리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달라. 그래야 우리가 아립의 흐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 요구를 해요. 한국은 아직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하고 취약하고 소극적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기회는 굉장히 많고 그것이 힘이 돼서 지금의 제조업이 환경 친화적인 탈탄소를 지향하는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관리전공 박사과정 김진태 학생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편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이 탄소 중립 취지에는 이제 공감을 하나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편익들이 대기 오염 감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런 무역 규제에 따른 시장에 대한 선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석탄 발전을 감소를 시킴으로써 이제 석탄재 발생이 줄어지니까 산업 폐기물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제 편익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분석하고 제시를 해야지 좀 더 사람들한테 합의나 참여를 유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6대 이제 주요 산업에서 비용이 200조 정도가 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서 이런 분석도 제시를 해야 되는지 이런 예 그렇죠 경제학자들의 주특기가 그런 거죠 비용과 편익을 같이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스턴 보고서를 보면 2006년도에 발간돼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엄청난 그 논쟁의 이 태풍의 핵으로 작용한 이 스턴 보고서도 보면 결국 비용 편익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열심히 줄이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 어느 정도일지 또 결과를 보면 지금 열심히 줄이면 비용은 당연히 발생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탄소의 가격을 비싸게 매겨야 하고 지금 싸게 쓸 수 있는 걸 비싸게 써야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나 그로 인한 편익이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진태 학생이 말한 그런 편익을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죠 자연재해 저감 편익 이런 게 있는 거죠 태풍이 적게 오는 거죠 그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어지는 거죠 또 탄소를 줄이면 그와 더불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같이 동시에 줄어들게 되니까 사람들의 건강도 훨씬 향상되고 조기 사망률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질병률이 낮아지고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그에 따른 어떤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올라가고 당연히 다 편익이죠 이런 계산을 다 포함시켜서 해봤더니 스턴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편익이 비용보다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하게 많다가 이제 보고서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좀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개별 연구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은 좀 단편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줄이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할 수 있겠어? 이제 이런 식의 주장에는 뭐 일정한 타당성도 있지만 동시에 이거 안 하면 좋겠어. 이거 너무 부담되잖아. 재생에너지 늘리는 거는 우리 기존의 어떤 전통 에너지원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그럼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이해관계도 사실 여기 내재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부각이 되지만 정부가 좀 나서서 이런 연구는 한 개개인 연구자가 하기에는 그 스턴 보고서도 영국의 재무성이 발주한 연구예요. 하라고. 정부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편익도 항목별로 잘 따져서 자연재해 저감 편익, 어떤 인간의 건강 증진 편익, 또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이런 기후 문제에 따른 국제 무역 질서상에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 사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편익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은 만약에 근데 편익이 비용보다 작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나온다면 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어요? 비용이 훨씬 크고 편익이 별로 없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편익이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편익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많은 연구와 또 정책 기반자들의 판단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 우리 영어로 Social Cost of Carbon이라고 해요. SCC, 이 Social Cost of Carbon이 한 톤당 $75 정도로 평가가 돼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탄소를 줄이면은 그 사회적 비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편익이 되는 거잖아요. 줄이니까. 이 숫자만 집어넣어도 편익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심지어 근데 MIT의 핀다이크 교수가 있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석좌 교수. 이분은 $75로는 어림도 없다. 이게 이제 IMF가 제시하는 숫자예요. $200는 가야 한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피해가. 그 얘기는 미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 피해 비용은 편익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연구의 결과는 이제 분명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숫자를 제대로 잘 엄밀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산업계를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일의 학생, 예, 질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사회혁신 전공 석사과정 이희래라고 합니다. 우선 탄소중립과 경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탄소중립은 현재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동시에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많이는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안정적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각이 변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적인 변화와 사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또 인식 변화 사이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보면 연구자로서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그 사이에서 정책적 제안을 해야 하는지 그래요. 사실은 재생에너지 기술은 지난 한 20년에 걸쳐서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혁신적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LCOE라고 이제 발전 단가를 내면 이 발전 단가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단가가 떨어졌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게 잘 실현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실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제약,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자꾸만 올라가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 보면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싸게 공급이 되고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원에 비해서 싸지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이 크로스가 됐다, 뭐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건 제약이 없어요. 더 이상 문제는 우리 학생이 얘기한 대로 우리 사회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뭐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 성장을 하고, 지금은 그 압축 성장의 뒤안길에서 성장률이 한 20년 동안에 10% 하다가 지금 1%, 2%로 추락한 이런 나라여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그 과거의 이 고도 성장을 다 거기에 주역이었고 이것을 누렸던 분들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좀 어색한 거예요. 이게 뭐 과거에는 보지도 못한 건데 갑자기 뭐 바람기에 비해서 뭐 전기가 나온다 그러질 않나, 뭐 이런 태양광 보면 장난감 같은데 저기서 무슨 어르신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런 생각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저게 공장을 돌리는데 충분한 전기를 만들어 내겠어? 여기에 대한 어떤 어색함, 부자연스러움, 수용성이 낮은 수용성,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난 이거는 아주 이상한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노력, 또 시민사회의 노력, 전문가들의 설득,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내가 좋게 보는 거는 우리 국민은 막 무슨 일이 생기면 갈등도 하고 막 목소리도 내고 하다가 방향이 서면 굉장히 빨리 바뀐다고 생각해요. 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조림에 성공한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조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날씨가 뒷받침만 된다고 조림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나무 심는다고 해서 다 가서 베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나라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가꾸고 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60년대 같으면 한국이 성장할 수 있겠어? 이 회의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그래서 재생에너지 문제도 이것이 기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고,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산업이,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지속성장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만 생기면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실제 어떤 변화의 모멘텀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크고 작은 이런 사업자들이 이미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이 모아진다면, 나는 그래서 늘 2025년을 얘기해. 한 앞으로 5년 열심히 하면 지금과 같은 갈등의 시대는 이제 종식되고 정말 기후 문제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대가 2020년대 후반에는 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을 공부하고 있는 진경찬 학생이라고 합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소 중립과 같은 환경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의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간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잘 되지 않는 이유와 더불어서 서양에서는 왜 이렇게 인식의 제고가 잘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한국 국민이 특별히 그렇게 재생에너지는 거부감이 많은 나라라고 절대로 생각지 않고, 사실은 유럽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질서를 이게 좀 바꾸는 거잖아요. 기존에 다 전력 공부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줄이고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생겨나요. 독일만 해도 또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재생에너지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독일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 보면 과거에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떨어졌고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도 많고 야 저거 뭐 태양광 들어서면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풍력 저거 소음도 심해 뭐 이런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수용성이 낮고 좀 거부감이 생기고 이런 게 다 있었는데 확실히 유럽의 나라들을 이거를 잘하는 나라들을 보면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스톱숍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늘 힘들어하는 게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기업들 정말 사업 허가를 받고 착공하는데 7년씩 걸린다는 거예요. 언제 하겠어요? 언제? 근데 유럽의 나라들은 길어야 2년? 심지어는 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도 굉장히 빨리 해서 6개월이면 착공이 되고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돌아가는데 이거를 정부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사업자 친화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규제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혁파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게 있더라도 원칙을 딱 세워서 그 원칙 하에서 이 기업의 사업 제한이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면은 이 사업은 허가 내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부의 굉장히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전문가들이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정부 내에. 우리나라 봐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나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관계되는 부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환경부 있겠죠. 산림청 있죠. 국토부 있어요. 산자부, 주무부처죠, 에너지. 기재부도 관련돼요. 벌써 다섯 개예요. 또 바다에다가 해상풍력 하려고 한다면 또 해수부도 관련돼. 이 모든 부처들이 기업들이 여기서 허가받고 여기서 이 규제에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그래서 이 규제 개혁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런 원칙들을 유럽 국가들은 잘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재생에너지 하려고 해도 주민들은 또 반대 시위하는 분들도 있대요. 지금도. 그러나 최대한 설득하고 끝까지 설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원칙이 세워졌고 법제화됐으면 우리는 이것은 사업은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덴마크나 이런 독일 가보면 현장도 많이 가봤는데 언제 저렇게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요. 덴마크에 가서 헬리콥터 타고 해상풍력 단지도 봤거든요. 거기 영어로 윈드팜이라고 그래요. 바람의 농장, 바람농 멋있잖아요. 얼마나 규모가 큰지 정말 이 헬리콥터 타고 보면은 거대한 바람개비들이 돌아가요. 요새 설치되는 거는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 블레이드 그러니까 이거의 이 지름이 200m가 넘는데 상상이 됩니까? 200m가 넘는 초대형 풍력 발전기가 바다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 아니에요, 그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마지막 질문 한 명만 더 받도록 할까요? 네, 배누리 학생, 네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관리학 배누리입니다. 먼저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제목과 같다시피 큰 관점을 열어주셔서 제가 집에 가서 고민해볼 문제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 도전 중에 하나가 에너지와 시장 가격의 왜곡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제가 원자력 정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사회 교과서에서는 싸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으로 배우고 갔는데 나중에 해외 논문도 보고 국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이 한국의 건설 비용은 물론 발전 비용이 해외 것보다 굉장히 상당한 정도로 낮게 책정이 됐다는 것을 알아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하고 공부해 나가던 과정 중에 문제는 전력 시장에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OECD 국가 중에 유독 전력시장 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사실 원자력의 경제성을 조금 더 타당하게 평가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하고 싶은데 이런... 타당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예, 예, 예. 사회적 비용이 다 안, 예.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지도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대한민국에서 국내 사회경제 정책 중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전력시장을 바꾸는 것. 근데 이 전력시장을 바꾸고 전력요금제도를 바꾸는 일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과거에 한 20년 전에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 전력시장을 좀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애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전력 정책은 딱 하나예요. 싼 전기를 매우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게 유일한 정책이어서 지난 40년 동안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너무 이렇게 품질 좋은,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품질 좋은 전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정전도 거의 안 되잖아요. 그죠? 선진국 정전 종종 돼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그 공무원하고도 관료하고도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도 자기들도 막 인정하면서 웃더라고요. 미국 종종 정전 많이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정전이 되면 산자부 장관이 경질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이 전력 정책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전기를 공짜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나라 전기 만드는 그 연료는 다 수입해요.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석탄 수입하죠. 유연탄. 가스 수입하죠. 원전, 우라늄 수입해요. 이거 다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원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입, 이 에너지 수입률을 보이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싼 전기를 마음껏 썼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해하지 않아요. 아, 전기를 만드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은 그 전기를 만드는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직접 비용,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전기 요금 체계였다라는 것을 아무리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럼 전기 요금 올라간다는 얘기야? 나 그거 못 받아들여. 이런 생각이 이게 우리 국민이 특별히 뭐 전기를 낭비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정부가 이렇게 해왔고 정책을 그리고 그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전기세가 왜 이렇게 올랐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 전기세 없어요. 그냥 전기 요금이에요. 그리고 세금 안 붙어요. 우리나라 전기에는.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너무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가까운 일본의 반값도 안 돼요. 독일의 3분의 1값도 안 돼요. 근데 독일이나 일본이 산업 경쟁률이 낮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높은 전기 요금 하에서도 충분히 그거를 극복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 그런 산업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저는 정말 1차적인 뭐 현 정부에서는 그게 안 되죠.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이제는 기후변화 시대에 전기를 만드는 것이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고 아까 같이 질문했던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도 역시 우리가 후손들에게 많은 비용을 전가시키는 방식의 발전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고민, 책임 있는 그런 비용 산정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이 전력 소비에 대한 그것은 소비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뭐 우리 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백화점 가보면 여름에 너무 춥지 않아요? 막 문을 열어두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전기요금이 다 정상화되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커다란 개혁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출발은 전력시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다. 여러 가지 우리 학자들이 뭐 나를 포함해서 대안들은 다 마련해놨어요. 어느 정부가 이걸 책임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6차 GSES 렉처 시리즈 홍종호 교수님 모시고 울림이 큰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의해 주신 홍종호 교수님께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